너 어디니? 저 회사인데요. 집에 오셨어요? 뭐라고? 너 기어이 네 마음대로 출근을 했다 이거야? 아침에도 이런 방구 없더니 또네 마음대로야? 죄송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저한테 있어서요. 됐다. 얼른 들어오기나 해. 안 되겠어. 얘, 응? 시댁 무섭고 어른 공경할 줄 알게 톡톡히 가르쳐야지. 아유, 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아, 네, 저 다른 게 아니고 올해 강국회 김장 담그기 있잖아요. 그거 저희 집에서 했으면 하는데. 아니 뭐 원래는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래, 새벽시에? 시댁에서 회사 온것 때문에 혼내? 아니요, 혼내시긴요. 저 일단 내일부터 정식 출근하고 오늘 이만 가볼게요. 뭐야. 온 김에 신혼생활 좀 얘기 들으려고 했더니. 그나저나 새벽신 좋겠다. 이제 평생 로아스에서 잘릴 걱정 없잖아. 그러게요. 우리 같은 파리 목숨은 그저 불경기 칼바람에 오들오들 파리. 딴 회사는 구조조정 들어간다는데 우린 괜찮겠죠? 근데 소문으론 환율이 너무 올라서 가구자재 수입 문제 난관이 있단 말도 있던데. 새벽신 뭐좀 들은 거 없어? 글쎄요. 병원에선 결국엔 날 다시 부르는구만. 어떡해, 무서워. 이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금 이 아까운 나에 너는 어떻게 북망산을 넘어. 여보, 김현수 씨! 여보! 아니, 왜 이래? 아니, 당신은 무슨 일이야? 그 기부금 당신 그 어떻게 된 거야? 그 어머니 전화하셨더라고. 그 집문서하고 태풍이 차, 그 무슨 맘 먹고 그런 거야? 아니, 지금 당신 울고 있는 거야? 당신 두고는 내가 어떻게 가? 아니, 가길 어딜 간다는 거야? 아, 저 당신 혹시 또 저, 그 무역상, 그게... 나 병원에서 보호사 데려오래. 간호사들이 모여서 수근거리더라고. 가만 없대. 아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그게! 여기 다음 시즌 디자인은 한옥 참화의 곡선을 응용해서 고정적인 직선형 가구의 틀을 깨워보는 방향으로 하죠. 네. 잠시만요. 네, 아빠. 네? 엄마가 병원을요? 홍현실 씨. 일전에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는. 아, 잠깐! 아, 선생님, 잠깐만요. 아시죠? 괜찮아, 괜찮아.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실은 제가 차트를 확인하는. 잠깐! 아, 선생님! 안 되겠어요. 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선생님 좀 보세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이런 남편을 두고 제가 어떻게 먼저 가겠어요? 저 못 가요. 안 들을래요. 어떻게 해요, 뭐. 괜찮아. 저, 홍현실 씨, 제 얘기 좀 하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말씀드린 건, 차트가 바뀌면서 이 착오가 있었고요. 홍현실 씨, 산부인과를 전과를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자궁암 같은 건가요? 아니, 그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임신입니다.
네? 예? 뭐라고요? 임신이라? 말도 안 돼. 이 나이는 내가 무슨 임신이야. 아니 그때 간호사들 이쁜 아줌마 말기하면 어쩌고 한 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어우 부끄러워. 창피해. 대부랑 수빈이 끼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 연신이. 아 같이 가. 말도 안 돼. 수빈 씨. 저기 어머님 아버님 아니세요? 무슨 일 있어요? 홍현진 씨 보호자분 어머니 차트 가지고 오셔서 산부인과 임신 출산 코너로 따로 접수해주시면 더 빨리 처리해드릴 겁니다. 수진 씨. 수진아. 수진아 전화 좀 받아. 안 돼. 내 딸이랑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시간 없어. 이렇게 안절부절하며 허송세월할 시간 없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어쩐 일로? 혼자 계셨나 보죠? 아 예, 다들 출근하고 저만 있네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요, 여기 며칠 묵으러 왔습니다. 저기 새벽이 방 비어 있죠? 네? 저 여기 있어요. 일리 오세요. 예, 아무래도 홍보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대대적으로 이 판촉 행사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전단지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왕 시작한 거 뭐 우리 대박 내야죠.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판촉 행사 해볼까요? 아이고 역시 젊은 녀석이 생각하는 게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이구 기특한 내 새끼. 이리 와봐. 아, 저 그러면 저기 전단지도 주문하고 올게요. 그래. 네. 고생해라. 네. 여보세요?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뭐라고요? 정미호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왔다고요? 언제요? 정말 남자스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 자, 드세요, 연실 씨. 자. 설레발 좀 떨지 마. 당신 이제 저 커피도 절대 안 돼. 그래, 뱃속에 아이 있으니까.